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.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려는 건데요. 양 국가의 지원 속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. 유주엽 기자입니다.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미국 에너지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. 또 미국에서 현재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EV 배터리 그리고 수소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수 있고 투자와 함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국내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과 현대건설 등이 참석했습니다. 한화솔루션은 앞서부터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,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중부발전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손잡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.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신규 발전 설비 비중이 46%에 달했으며, 2050년엔 발전 용량이 현재의 10배 가까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These days,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, we have $350 billion of loan authority, a historic amount of loan authority to tackle the problem of global climate change. We are moving on to new technologies.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어 수출이 확대될지 기대가 높아집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엽입니다.